전라북도와 도내 여야 국회의원이 투자공사를 비롯한 7대 공제회, 농협, 마사회의 전북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등 10명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결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농생명산업수도 실현을 위한 농협중앙회, 말산업 내실화를 위한 한국마사회의 전북 이전을 촉구했습니다.